들으셨죠? 아, 온다. 상치 않아요. 웃는 모습도. 아이고, 입기도 편하고 또 입었을 때 또 태도 나고. 이거. 어여. 이거. 열심히 하고 있나? 예. 감독 오셨나? 감독님 오셨나? 윤꼬치, 저 들어가서 7세트씩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어, 또 7세트예요? 어, 7세트씩 돌고 맞추는 걸 봐주면 돼. 누가 7세트를 이것도 또 징크스인가요? 아, 그 정도는 해야 저희가 말하는 운동의 효과가 오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저희 럭키 세븐이라 7세트. 뭐 그냥 본인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술술 하냐,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금 스튜디오에 여섯 명 있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분이 더 오셨으면 우리 방송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보다 좀 가까워하신 분을 동생으로 좀 한 번만. 아니, 지금 그런 사람 있을까요? 심지어 동생이 그렇게 가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 최고예요, 지금. 7이 뭐야? 행운의 숫자, 아이가 행운의 숫자. 아, 얘기하네요, 행운의 숫자. 기운을 받는다. 좋은 말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기운을 받는다. 7을 행운의 7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7가지 종목에 7세트 정도. 아, 운동 종목이 딱 7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딱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예. 이것도 7개 종목이. 그러네. 아,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7세트라고 써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네. 저 정도 해. 아, 그러네. 그거 봐, 내가 얘기했지. 어머. 아, 그래서 아까. 아까 37분에 오늘 알람입니다, 알람. 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난주에 본 거는 이제 갑갑함 종합 선물 세트 중에 포장지 살짝 뜯은 정도? 어? 라는 제작진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문화까지 오고. 전화도 왔어? 아니요, 제가 봤거든요. 아침 운동실. 지금 오전 운동실이에요, 오전 운동. 37분이잖아요. 7자 들어갔을 때 알람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7. 아, 이게 왜 울리고? 해본.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는 우리 현관누님도 조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징크스가 좀 감독이 있죠? 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솔직히 얘기하면 저런 거 생각할 시간에 그냥 운동시키거나. 하나도 없었다고? 징크스 뭐? 전혀. 1도 없어요. 면도 안 한다. 1도 없어요. 아.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하나도 없고. 네. 아, 역시 외래 스포츠. 외래 스포츠는 그런 거 없어요. 외래 스포츠는 그런 거 없고. 지금 부적이 안 통한다. 아니, 근데 너무 요 감독이 되고 나서 정말 징크스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선수 생활 할 때는 내 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13명의 선수들을 다 이렇게 아, 스트레스가 정말 이런 기운까지도 생각하는 이게 좀 짠하기도 하네요.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7세트씩 들어가. 와, 다 그러면 어, 잘하고 있네. 행운의 숫자 7.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숫자니까. 7개씩 7세트 들어가는 거 아니. 개수는 30개씩 7세트. 30개씩 7세트. 자, 횟수 개수 빼먹지 말고 좀 다 채우소. 다 채우소. 자, 소에 대한 압박이죠.